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집단행동 대응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 협박 행위 또는 불리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외 투표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됩니다. 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제외 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14만 7,989명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가자지구 사태가 벌어진 뒤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자신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의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타니는 미즈하라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해온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